건강한 젖소에서 갓 짜낸 우유가 가장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짜낸 우유는 신선해서 그냥 먹어도 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들로 인한 변질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살균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양 성분들이 변성, 손실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유의 대표 영양 성분인 유청 단백질과 칼슘이 살균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성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백탁 실험을 통해 우유의 살균 온도에 따른 유청 단백질의 변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유의 주 영양 성분인 단백질은 크게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중 유청 단백질은 골격, 근육 형성의 구성 성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에 약한 유청 단백질은 살균하는 과정에서 변성됩니다. 백탁 실험을 통해 살균 온도에 따른 유청 단백질의 변성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백탁 실험을 위한 준비물입니다.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유. 63도씨에서 30분간 살균한 저온 살균 파스텔르 우유. 130도씨 이상에서 약 3초 이상 살균한 고온 살균 우유. 황산 암모늄, 알코올 램프, 비커, 시험관, 깔때기, 시약 스푼, 거름 종이. 먼저 실험 도구와 40도씨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각각의 우유를 비커에 담아 준비합니다. 비커에 담긴 우유에 황산 암모늄을 4g 정도 넣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황산 암모늄은 우유에 용해되면서 카제인 단백질, 그리고 살균에 의해 변성된 유청 단백질과 반응하여 응고되고 변성되지 않은 유청 단백질과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황산 암모늄이 완전히 녹으면 거름 종이가 고정된 깔때기에 부어줍니다. 변성된 유청 단백질은 황산 암모늄에 의해 응고되어 거름 종이 위에 걸러지고 시험관에 떨어지는 맑은 액체는 살균 과정에서 변성되지 않아 황산 암모늄과 반응하지 않은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제 황산 암모늄을 섞은 우유가 거름 종이를 모두 통과하면 시험관을 끓는 물에 넣어줍니다. 약 4-5분이 경과하면 저온 살균 우유와 고온 살균 우유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살균 전 우유와 저온에서 살균한 우유는 투명했던 액체가 가열에 의해 뿌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변성되지 않고 남아있던 유청 단백질 때문입니다. 투명했던 계란 흰자에 열을 가하면 하얗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고온 살균 우유는 변성되지 않은 유청 단백질이 적어 열을 가해도 투명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살균하지 않은 우유와 낮은 온도에서 살균한 저온 살균 우유는 우유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열에 의한 유청 단백질의 변성이 적어 황산 암모늄에 의해 응고되지 않고 깔때기를 통과하여 이 액체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고온 살균 우유는 황산 암모늄에 응고된 변성된 단백질이 많아 깔때기에 걸러져 시험관에는 거의 담겨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산 암모늄은 변성된 유청 단백질에 반응하여 이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저온 살균한 파스텔르 우유는 몸에 좋은 유청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렌네 실험을 통해 우유의 살균 온도에 따른 칼슘의 변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유의 또 하나의 주요 영양 성분인 칼슘은 크게 카제인 칼슘, 인산 칼슘, 칼슘 이온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제인 칼슘은 열에 의해 인산 칼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 인산 칼슘은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렌넷 실험을 통해 우유의 살균 온도에 따른 칼슘의 변성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렌넷 실험을 위한 준비물입니다.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유. 63도씨에서 30분간 살균한 저온 살균 파스텔르 우유. 130도씨 이상에서 약 3초 이상 살균한 고온 살균 우유. 렌넷 시약, 비커, 시약 스푼.
먼저 실험 도구와 40도씨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각각의 우유를 비커에 담아 준비합니다. 비커에 담긴 우유에 렌네 씨약을 각각 0.5ml씩 넣고 잘 섞어줍니다. 다음은 렌넨 용액을 넣은 비커를 40-50도씨 정도의 더운 물에 넣어줍니다. 약 2-3분이 경과하면 저온 살균 우유와 고온 살균 우유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살균 전 우유와 저온 살균한 우유는 순두부 푸딩과 같은 형태로 응고되어 있고 고온 살균 우유는 응고 현상인 커드 형성이 없이 액체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크게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카제인의 경우 여러 개의 단백질이 다용성 칼슘 이온의 작용으로 뭉쳐진 카제인 마이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맨 바깥쪽에 카파카제인이 위치하게 됩니다. 렌넷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카파카제인의 특정 위치를 자르게 되며 이로 인해 떨어져 있던 카제인 마이셀들이 칼슘을 매개체로 다시 뭉쳐 우유가 응고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유를 고온 살균하면 카파카제인이 변성된 유청 단백질과 결합하여 렌넷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며 커드 형성의 매개체인 칼슘도 형태가 변해 커드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저온 살균 우유는 가용성 칼슘의 양이 많고 카제인 마이셀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렌넷에 의해 커드 형성이 잘 일어납니다. 살균 전 원유도 동일하게 커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드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유 속에 그만큼 가용성 칼슘이 아직 풍부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온 살균한 파스텔 우유는 몸에 좋은 칼슘이 열 처리에 의해 변성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어떤 우유를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유의 대표 영양성분인 유청 단백질과 칼슘이 살균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백탁 실험과 렌넷 실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장하는 아이와 우유를 섭취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성분은 크게 두 가지. 바로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과 뼈를 형성하는 칼슘인데요. 유청 단백질은 열에 약해서 강한 열을 받으면 변성이 생기고 칼슘 또한 열을 가하면 형태가 변하여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유나 분유를 살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열 처리, 살균 방법입니다. 저온 살균을 하려면 다른 공정에 비해 10배 이상 까다로운 원료 규격이 필요합니다. 1987년 우리나라 우유 산업에 국내 최초로 저온 살균 혁명을 당당히 선언한 파스테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강한 젖소에서 짜낸 신선한 우유에 좋은 성분을 가장 가깝게 담아내기 위해 파스테르가 오랜 기간 깐깐하게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우유를 고르실 때 저온 살균 파스테르 기억해 주세요.